자, 이 녀석이 안녕하세요.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뭐 이번 시간에는 이 녀석 산세베리아의 삽목 번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은 이 녀석도 쉬워요. 이 녀석은 약간 음미온이 많이 나온다 그러고 이제 밤에 산소를 내뿜는다 그래서 침실에 많이들 두는 식물인데 근데 얘도 과습에 약해서 물을 잘못 주면은 막 얘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죽어요. 그러면 그거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일단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버리지 말고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축 처진 거 하나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어디 보자. 얘가 좀 축 처졌지? 그럼 얘를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제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약간 얘가 축 처져서 죽어가는 애라고 칩시다, 일단은. 그럼 얘를 이렇게 잘랐잖아요.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한 10cm 정도 되나? 10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다시 잘라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으면 근데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위아래를 표시해주는 게 좋아요. 자, 일단은 여기 사인펜으로 합시다.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. 뭐 사실 얘는 제가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, 그 다음에 얘네를 그냥, 제가 마시던 물컵인데 여기 이렇게 꽂아두고 물 담아두시고 한 한 달 정도 까먹고 있으면은 뿌리가 나올 거예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건 물컵이니까 여기다가 둡시다. 그래서 네, 이렇게 이제 담아놓고 한 한 달 정도 한번 있어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에 물꽂이 해주면은 뿌리가 나와요. 그리고 얘는 지금 뿌리가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새순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죠. 뿌리가 이제 좀 더디 나와요. 빨리 나오진 않아요. 이렇게 물꽂이 해놓으면은. 그리고 얘를 이제 심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화분이 돼요.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잘린 애가 이제 원래 제가 심었던 애들이고 이 옆으로 이렇게 쭉 길게 나온 애들이 이제 새순을 이렇게 낸 애들인 거죠. 그래서 새순이 꽤 많이 나오죠. 새순이 꽤 많이 나오면은 이 잘랐던 얘네는 다시 뽑아주면 돼요. 나중에 헐거워져가지고. 얘도 원래 잘라서 넣은 애들인 거죠. 이렇게 해서 많이 컸죠, 얘도.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서 원래 심겨졌던 애들은 다시 다 뺐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출발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시들어 버렸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빼서 이제는 약간 그 원래 있던 원래 심었던 녀석은 형체가 좀 다 없어졌어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올게요. 얘도 산세베리아인데 얘가 진짜 예쁘죠. 눈빛이 있어. 문라이트 분위기.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Every step quicker than the last. My feet tread down this beaten path and I keep on pushing.